우승기는 방금 제가 다시 꼭 찾아가시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승기는 1등 하신 분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마시죠. 오늘 날씨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푸른 눈이 그득한 실록의 계절, 5월에 오늘 제 12회 광양 농협 조합장님 분들을 이렇게 많은 우리 동호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우리 광양 농협 개인분들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신 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를 정인하 시장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의원님들께서 대거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환영해 주세요. 안녕은 의원님. 전수호 의원님. 전태기 의원님. 김은석 의원님. 김정인 의원님. 최재원 의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시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광양 목자 김정우 목사님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옥녕맨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옥녕맨 전해셔야 되겠습니다. 옥녕 정양수 회장님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양수마인 광양시팀장이신 장영조 시팀장입니다. 우리 광양시 체육발전회께서 우리 광양시 체육회장에 당선되셔서 부서부서 다니시면서 우리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는 김용서 광양시 체육회장을 참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게이트볼 활성화, 저변환대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시는 이용재 광양시 게이트볼 11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양농협조합장님 게이트볼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농협 이모님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환 상임 이사님. 우리 이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17분이거든요. 상임 이사님 소개드리고요. 비상임 이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하로 이사님. 송종건 이사님. 연기선
우리 마지막 훈련, 훈련의 총회장이신 정경혜 회장님도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운동하시는 동안 차와 응용 공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동양용연 여성대학성동창 그리고 행복나눔공사단 우리 회장이신 정민숙 회장님과 부모님들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차가 오늘 드시는 차가 좀 싱겁다든지 좀 맛이 없으면 바로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칼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이 간식하고 차를 오늘 이제 공사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광양농협이 광양시에서는 처음으로 게이트 분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보냈고요. 12회 대회까지 우리 광양시 게이트 분리 협의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이 동호인의 여러분들의 화합의 자아로 이렇게 자기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대회를 주최한 대회장으로서 매우 기분 좋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은 당초 나이 많으신 고령자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운동으로 우리 동호회원들의 연령도 자꾸 젊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또 정연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고 번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광양시 게이트볼협의회 우리 아까도 처음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원재 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께 감사했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도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는 우리 지역에서 금융자산을 최고 많이 갖고 있는 이들 기관으로 붙었습니다. 1조 3천억이 넘었고 지금은 1조 4천억을 향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농협이 1,100개가 넘는 농협이 있습니다만 3년 연속으로 광양이 그것도 광양 농협이 전국 1등을 기록하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내비들이 계시는 국민분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협은 협동조합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지역민과 함께 지역 자본을 통해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순수 우리 국민 자본의 토종 금융기관입니다. 우리 농협이 이런 신용사업 외에도 농업인과 지역민의 편의 감당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 또 영농자재 구매, 또 주유소 사업, 로컬푸드, 아트, 또 미국 종합처리나 벼, 수매, 쌀, 가구, 판매 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남기는 수익을 우리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전부 환원해 드리는 그런 공익적 기능을 갖춘 이 금융기관입니다. 매년 좀 안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몇 분께서 더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다 제대로 앉으십시오. 잠깐 있는 드리자면 앉아주십시오. 자리가 없습니다.
그다음 경기 더 잘해주면 좀 다시 좀 시험을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시죠?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베이징 골프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파크 골프대회를 비롯한 국민과 지역의 성질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대학, 아무나 여성대학,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지역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 코로나 지원 사업, 또 연금자재 지원, 또 장기사진, 또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 또 사회복지단체 기부 활동 등 매년 약 한 5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우리 방향, 게이트볼 동호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좋은 날씨, 또 많은 충만의 꿈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가지고 오늘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농구선수, NBA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뭐라고 했냐면 장애물이 어떠한 장애물도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폭에 미치더라도 이 치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운동하시는 동호회, 이걸 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즐거우시라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도편정원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요.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즐겁게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품 추천도 하고 또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까지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즐겁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최고의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2년으로 번째 조기를 준비해 주신 대회장이신 황승구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시민 이야기꾼 회원을 시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세월의 방향시위의 운장님의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향시위의 운장님입니다. 벌써 오늘로서 12번째를 맞이하는 방향농협 조합장님 이두골 대회가 열리게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파업의 자금을 마련해 주신 방향농협 허승구 조합장님과 반시기 일주보로협회 이용재 회장을 비롯한 이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이주보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항상 즐기시는 운동으로 가장 힘든 운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철로 제이주보장이 생겨서 언제 어디서나 날씨와 상관없이 즐기시는 운동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건강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주얼을 즐기면서 항상 건강은 물론 우리 친구과 화합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오늘 하루 즐겁게 목을 지시면서 화합과 친구를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용중앙의 공연시민으로 장영조 선장님의 기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료과의 방역실장 장영호입니다. 그러니까 제12회 방향운영법장기 대중의회를 교체의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중에도 참석해 주신 세업의 의장님을 비롯한 시원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은 풀문화라는 말이 실감을 말해주고 풀어놓는 신경을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시기에 매우 좋은 일을 준비해 주신 강영용 허승구 전문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이스볼을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는 동호인 여러분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전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강영용은 아까도 저자님 말씀하셨지만 전국 농협품과 최우수 농협으로 선정되는 우리 농협의 모든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수한 농협입니다. 우리 강양 시지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농협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선진기자 기억난 시세장님은 전과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하시는 저번에 공리중들이 있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메이트볼데이도 마련된 줄 압니다. 이 메이트볼데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영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허승구 전대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메이트볼데이의 경향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는 농사짓는 농업인에 반가운 공연하고 오늘 날씨가 경향이 좋은 날씨입니다. 계약 동안 하고 있는 계약을 한번 해주시고 식물과 대화는 화합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내외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정확성과 선수의 코트 왼쪽으로 Thank you.
네, 다음은 군대 교육 규정에 대해서 미국의 방식이 이런 회사님께서 네, 규정은 뭐 대학 교육부 행위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무에서 잘 아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아, 사람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안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고. 오늘 농협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즐겁고 좋은 날을 마련했는데, 어느 같은 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시기에 방역 조합장의 계시물에 계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적 통신 부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모든 국민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